키워드는 한 번씩 들어가도 돼요. 아주 중요한 건 저도 두 번 정도 넣고 있지만 계속 리피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키워드를 집어넣으실 때 제일 중요한 곳은 타이틀,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, 그 다음에는 보여지진 않지만 뒤에서 넣을 수 있는 서브젝트 매러라는 곳이 있고요. 그리고는 키워드라는 곳입니다.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디스크립션에는 키워드가 좀 많이 먹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전 그냥 정확하게 제품 설명 정도를 이곳에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.